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빗솥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드보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드보라라 한다면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대를 변화시킨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가 있었던 이 당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바로 이 통치한 지 20년이 넘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웠고 길거리에서는 노는 아이들조차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화기애애했던 공동체는 두려움과 슬픔,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은 모든 무기를 가졌고 이스라엘의 무기 제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창이나 검을 가진 자가 전혀 없었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빈은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 고달프게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다스렸던 그 때를 그리워합니다. 에훗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던 자였습니다. 그후 삼갈의 시대가 왔고 에훗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의로운 길을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죄성과 또한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전쟁이 그치고 안정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잇고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 만연한 죄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갔고 그들은 대적을 섬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무기력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공동체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랍비독과 그의 아내 드보라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아내였고 주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멸하였으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기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녀의 선지자적인 안목과 또한 지혜가 백성들을 감화하여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와 그들의 문제와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놀라운 지혜와 지도력을 가졌던 자들도
드보라에게 와서 지도를 요청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드보라는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 직전에 선지자로 불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택하여 세우신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의 악순환을 끊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거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도움을 청하려 그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갈망하는 그 백성들의 깊은 탄식을 듣고 야빈의 혹독한 억압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드보라는 백성들이 심판과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 선지자로 드보라는 변화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불의의 악순환을 깨고, 묶여있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드보라는 곧 군대 장관인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주신 그 전략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바락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야빈이 이스라엘에게 창과 검등 무기를 가지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한 그들에게는 유능한 장군 시스라와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한 이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투에 나서고 곧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하신 승리를 목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승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승리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삶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그 믿음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드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에 변화를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한 통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락과 전략을 나눕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하는 경건한 여인들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드보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곳곳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으로 우리의 삶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여성분들에게 바로 이 드보라 같은 깨어있어서 선지자적인 안목과 또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전략 전투를 배우고 분별하여서 이 땅의 자유와 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음이 바로 이 어머니들의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성분들의 바로 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것을 부여잡기를 원하십니다. 드보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함께 있는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현장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으며 그 주시는 마음을 담대함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범한 아내였던 자를 사사로 부르시고 죄의 악순환과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로부터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쓰여진 드보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 여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드보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실천을 통해 나의 삶이 먼저 회복되며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